지난해까지만 해도 크게 치솟았던 주요 엔터주의 주가가 올 들어서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워낙에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가 오너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 관련 여러 가지 논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JYP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36.9% 줄었고요.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트와이스 등 주요 아티스트 활동 공백에 따라서 음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이그룹, 넥스지 등 새 아티스트의 데뷔 초기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올 상반기에만 43.4% 급락했는데요. 국내 주요 엔터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JYP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YG 엔터 역시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습니다. 적자 전환으로 인해서 연이은 목표 주가 하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1% 감소한 900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로 1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블랙핑크의 공백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공연 목액수가 75% 감소하면서 판관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비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 수준에서는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면서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이브의 실적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올랐습니다. 37% 내렸습니다. 2년 연속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그래도 달성해주면서 실적 자체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인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BTS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죠. 회사에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프리카 TV BJ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퍼졌는데 이 부분이 또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 4사의 경우에 공연 매출액이 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4분기를 기점으로는 주가도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투심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륜의 박정식 파트너 오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요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S일렉트릭인데 저번에 HT 현대일렉트릭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LS일렉트릭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제가 왜 LS를 안 가지고 오시고 현대를 가지고 오셨을까? 이렇게 질문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실적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맞습니다. LS는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이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라든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LS보다는 좀 좋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MSCI에 편입되었다라는 부분들이고 물론 지금 현재 뭐 편입되었다라고 발표는 되었지만 지금 당장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9월 2일부터 실시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9월 2일부터 이제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미리 또 가끔 가다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미리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에 내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늘 들어오셨던 이제 뭐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보면 9%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약간 내려와 있어요. 4.4%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위치가 하나의 좀 저점을 만들고, 수 있는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수급도 오늘 양호하게 잘 형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어서,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LS 일렉트릭 본격적인 PC부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들, 뭐 헤지펀드 쪽에서도 자금이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뭐 그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을 좀 선택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LS 일렉트릭이 워낙 지금 현재 수출 물량도 좋고 지금 국내 시장도 지금 뭐 확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성매점망이라든지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를 좀 교체할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노화된 변압기를 이제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그 물량들이 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LS 일렉트릭이 지금 현재 생산 캐파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보자면 뭐 국내에서 마찬가지고 해외에서 쪽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하반기 쪽으로는 실제적인 이제 매출 증가를 상반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대한 이제 영업이익률 OPM 같은 경우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뭐 저는 그 관점에서 이제 LS 일렉트릭을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가 탄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파트론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뭐 주가는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기업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안테나, 휴대폰 부품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제조했던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이 전장 부품 쪽 매출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다시금 이제 증가 추세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제 상반기 매출액이 7,407억 원으로 잠정치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32.8% 정도 증가된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304억 원으로 28.9%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장 사업 쪽이 작년에는 한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2000억 정도 규모로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전자 담배 쪽은 이제 700억대에서 1000억대 수준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전장 사업 쪽 매출이 더욱 더 증가되고 안정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쪽 부품이 이제 매출이 잘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실적 성장력이 이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주가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향후 이제 주가의 반등력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될 시기도 이제 거의 머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8월 14일 정도에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도 거의 이제 그 시기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호실적 2분기 실적을 발표가 된다면 단기적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43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하면 지금도 괜찮다.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지금부터 네. 매수하셔야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쭉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이제 7,700원 정도 자리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잘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론이 호실적을 안고 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매수해서 이익을 수익을 또 가지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 SDI고요.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세 32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수범 대표님께서 배터리 3사 가운데서 고르자면 삼성 SDI다 이렇게 의견 주셨던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3원계 배터리가 원래 화재에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한번 이제 크게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이제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각형을 좀 만듭니다. 우리가 좀 배터리를 보게 되면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원통형이 이게 총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형을 통해서 외부로 충격을 받아도 알루미늄 캔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충격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뭐 변형이 된다든가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3원계 배터리 중에서는 패키징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인천 청라에서 뭐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서 크게 지금 이슈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는 뭐 파우치 형태라든가 SK 온도 지금 파우치 형태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원통형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원통형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자 백색 가전 쪽이라든가 뭐 전자제품 쪽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각형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화재가 다른 이제 뭐 제품들에 비해서 좀 화재에 대한 좀 더 강하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는 SK온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좋은 점은 킬로와트당 $150 이하로는 절대로 얘네들이 계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가격 기준이 있는데 그걸 꼭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엔솔이라든가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박리담회로 수주를 할 때도 있어요. 적자가 나는 걸 조금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주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나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런 저가 수준을 안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무적으로도 뭐 어려움에 처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떻게 외형 성장을 많이 했던 SK온이라든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 현재 지금 같이 캐심이 좀 발생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이제 포비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시장에서의 멀티플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지만 삼성 SDI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는 충분히 앞으로도 매력적인 회사가 될 거고 매출 또한 기대되고 그리고 이번에 BMW랑 노스볼트 간의 2조 원 정도의 납품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그 납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삼성 SDI이고 그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4분기에 생산 라인이 두 개나 이제 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헝가리 공장의 생산 라인을 두 개를 늘린다는 것은 지금 노스볼트와 이제 파기되었던 배터리를 납품받기로 했던 부분들을 삼성 SDI로 지금 넘긴다라는 거죠. BMW 쪽에서.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이 부분 또한 아직까지 공식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지켜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삼성 SDI는 다른 어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삼성 SDI를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일단 뭐 실적도 그렇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보자면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재무적으로 좀 탄탄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